이거 이제 불볼락 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거 아니고요. 네. 토솔 먼저 깔 거예요. 토솔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이제 불볼락을. 아. 토솔 왜 넣어요? 찜에다가? 아, 저희는 옛날엔 여기 이제 섬에서는 칼슘 철분 이런 게 좀 이제 섭취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텃에는 좋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선하고 궁합도 잘 맞고. 그러면 이렇게 토슬 넣고 언제부터 이 찜을 해 드셨던 거예요? 내가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 여기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는 토시 없으면 뭐가 없는 것 같아. 정말 맛있어요. 언니, 나는 고향이 여기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토스도 해 먹고 많이 뭐 된장국도 끓여 먹고 뭐 초무침도 해 먹고 토스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건강해요. 토기에 바다에서 나는 칼슘 톳 영양은 물론 아삭아삭 씹는 맛을 더해 주는데요. 자,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파데시. 그러니까 여기는 파데시 방풍나무를 넣었는데요. 네. 어머. 놀랬죠. 바닷바람 맞으며 자란 방풍나물은 특유의 단맛으로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준대요. 오. 자, 호주에서 구한 건강한 재료로 만든 불볼락 톳찜 완성입니다. 오, 벌써 군침 도네요. 네, 아니, 입을 덮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와.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이거는 뭐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볼락 강국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국이요? 강국이요? 네. 강국이 뭐예요? 아, 강국은 네. 저희는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는 강국이라고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적국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국은 그 소금을 이렇게 절여놨다가 말려가지고 그냥 그 맑은 국으로 그 끓여 먹는 게 이제 우리는 강국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맛을 내는 무에다가 영장에서 말린 불볼락을 넣고 물만 부어주면 끝입니다. 말린 거. 가을 해풍에 불볼락을 잘 말려가지고 저희가 강국을 끓여서 그 제사상에 그 탕으로 저희 상에 올려놓고 저희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이제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해드셨고 저희도 아직까지 그렇게 상에 올려놓습니다. 이 지역 향토 음식 불볼락 강국입니다. 주로는 황태국 같은데. 그리고 저거 말렸으니 얼마나 쫄깃쫄깃하겠어요. 그렇죠. 불볼락 요리에 이거 빠지면 또 섭하죠. 불볼락 구이. 그렇죠. 굵은 소금 아낌없이 팍팍 뿌려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은 비싼 조기구이 부럽지 않습니다. 잘 익은 하얀 속살이 정말 탱탱하죠. 살집이 대단하네요. 불볼락 회는 그냥 먹어도 담백하고 고소하지만요. 이렇게 갖은 채소에 양념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면은 새콤달콤 매콤! 별미 중에 별미! 불볼락 회무침 완성입니다. 혹시 드론은 보셨나요? 바로 불볼락 김치! 이곳에서는요, 김장철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요 불볼락이래요. 오, 김치에 넣는 거예요? 아, 진짜로! 식탁 위에 붉은 꽃이 활짝 폈어요. 우리 명절 추석은 이렇게 잘 막 불볼락이 이렇게 막 불탄답니다. 맛있어 잡수고 네. 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몸을 불사질러 봅시다. 불사질러 보자고요. 보세요. 홍도에 왔으면은 이 지역 향토 부산. 별미 먼저 맛보는 게 또 순서잖아요. 그렇죠. 간국이죠, 저게. 그렇죠, 간국. 일단 국물, 어때요? 맛있죠? 맛있죠? 내려본다고 내려갔다. 야, 진짜 이게요. 그 엄마의 정성으로 사골국물 24시간 푹 온 것처럼 그 깊이가 있으면서도 원래 이게 꼬덕꼬덕하게 말린 게 젖어버리면은 축축 처지잖아요. 이걸 근데, 와, 꼬덕꼬덕한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야, 어쩜 이렇게 맛이 정림씨는 어쩜 이렇게 맛있는데 말이 빨라지나요? 간을 전혀 안 했다는 거. 국물이 진국이군요. 아, 어떤 요리를 해 먹어도 맛있는 불볼락. 불볼락 한 입에 입안 가득 바다의 물결이 넘실댑니다. 한 마리를 통째로 물고 뜯으시네요. 불볼락 넣어서 묵은 김치인데 불볼락을 많이 넣어서 담으면 좀 튀어요. 근데 원래 막 굴을 넣든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예, 여기는 굴이 귀하니까 이 불볼락을 넣어서 많이 담아 먹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홍도의 불볼락 김치에다가 밥을 딱 얹어갖고 먹으면은 꿀맛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볼락 김치. 홍도를 다시 찾게 될 거예요.